그 가운데 오늘 여당 국민의힘의 첫 윤리위 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김재원 최고위원은 한 달 만에 오늘 최고위 회의에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일단 윤리위 내용부터 확인해 보시죠. 김재원, 태영호, 김재원 최고 5.18 정신 헌법에 수록 못해 논란이 됐던 정광훈 목사와의 발언이죠. 태영호 최고위원, 4.3 사건은 김일성 지시로 촉발된 것이다. 징계 여부를 논의할 걸로 보입니다. 당 지도부 핵심 인사 상식에 부합하는 올바른 판단이 있을 것이다 라며 강력한 어떤 징계가 있을 것이다 라는 뉘앙스를 풍기기도 했습니다. 오늘 윤리위 첫 회의 열린다는데 김수영 교수님, 김재원 최고, 태영호 최고, 일단 징계 절차를 개시할지 말지 여부부터 좀 논의를 하겠군요. 윤리위에서는. 그렇죠. 이제 그 두 사람의 발언이 굉장히 문제가 됐잖아요.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그닥 좋지 못한 상황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으로서는 뭐 정치공학적으로만 봤을 땐 호재라고 볼 만큼 지금 민주당에서 대형 이 부패 혐의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도 지지율을 회복하고 있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최고위원들의 이 무리한 발언들 그리고 국민 정서를 거스르는 발언들 위험한 발언들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사랑을 못 받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강하게 평소보다도 더 강한 제재를 가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어쨌든 이러한 국면을 지금 돌파해야 되는 상황이고 더구나 지금 정광훈 목사하고도 엮이면서 국민의힘이 뭔가 투명하고 깨끗하고 공정하게 지금 진행이 못 되고 있다는 인상을 계속 국민들에게 주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 국민들은 야당도 여당도 다 꼴보기 싫다. 약간 이런 지금 상황이거든요. 정치 자체가 너무나 부패하고 너무나 혼잡스러워서 정치 자체가 혐오하게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쨌든 읍참마속의 심정으로라도 이 두 사람에 대한 단호한 제재들을 해야만 지금의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당을 제가 직접 취재해보니까 조금 일각에서는 결이 다르다. 한쪽은 징계하고 한쪽은 징계 안 한다. 뭐 이런 기류도 있던데 박정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그게 지도부 어서 어떤 취재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당내 대부분의 많은 인사들은 전광훈 목사가 이런 식으로 전횡하는 거는 당하고 전혀 관계도 없는 데다가 당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그래서 그 아주 단호한 입장으로 관계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게 다수의 의견인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김재원, 태영호 두 분은요? 김재원 의원 같은 경우 관련해서 지금 윤리위가 이제 가동이 돼서 시작을 합니다만은 전광훈 목사와 관련돼서 직접적으로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저는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최고위원이지만 네. 비록 최고위원이지만 굉장히 중한 징계를 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는 전광훈 목사와 관련이 없이 본인이 뭐 이 역사 내지는 북한에서 받았던 교육 뭐 예. 이런 거에 기반해서 했던 발언들이고 일부 부분이 뭐 사과 표현도 했고 이래서 그거보다는 조금 이렇게 강도가 세지 않은 반응들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 지금 역사관인데 그러니까 국민들이나 피해자가 될 때는 그릇된 역사관인데 저 북한에서 교육받은 역사관이라 조금 정상 참작해 줄 수도 있다. 아니, 본인은 계속 그거에 대해서 주장하니까 좀 더 네. 논란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물론 우리 국민들 감정하고는 굉장히 정서하고는 괴리가 되어 있지만 그런 부분도 좀 본인이 계속 뭐 주장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김재원 최고하고는 좀 다른 입장에서 판단과 반응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김재원 최고위원이 오늘 한 달 만에 최고위의 모습을 드러냈다고 하는데 조금 전 장면입니다. 한 달여 만에 최고위에 출석했습니다. 그동안 저를 뽑아주신 당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당 지지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스럽고 송구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 아울러 대표님을 비롯한 동료 최고위원 여러분 또 당직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당과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일 찾아가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의 새 원내대표로는 박광온 의원이 뽑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이기는 통합의 길을 가겠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쇄신하겠다는 의원님들의 강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점.
대표님이랑 어떤 리더십을 같이 만들어갈 것인가요? 우리 당의 상황에서 친명 비명으로 분류하는 것은 그다지 유효하지 않다고 봅니다. 당 대표님과 당 지도부와 원내 지도부가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갈 겁니다. 그런데 개딸들의 반응이 심상치 않습니다. 재명인의 마을. 박강원 지지 90명, 민주당 의원 떳떳하라며 이름 공개해라. 박강원으로 인한 탈당 절대 안 돼. 우리는 뭉쳐야 된다. 빨아 쓰자 박강원. 우린 세탁 전문이니까. 그래도 홍근 당근은 친명이었다. 아, 박홍근 전 원내대표를 홍근 당근이라고 불렀군요. 근데 우리 쪽 아니다 이거죠, 개딸들은. 박광원 의원이 이 두루두루 확실히 좀 개딸들이 보는 것처럼 친명은 아니다라고 보고 비토의 목소리도 있는데 개딸들 반응은 왜 이런 겁니까? 그러니까 굳이 뭐 따지자면 뭐 친명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이번 원내대표 선거 결과는 저는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보거든요. 예. 첫 번째는 지난번에 이제 원내대표 선거 떨어지고 난 뒤 2등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러고 난 뒤에 준비를 굉장히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박강원 의원이 친명이고 비명이고를 떠나가지고 의원들 사이에 굉장히 신망이 높으신 분이에요. 예. 이게 따뜻한 인품을 가지고 있고 또 너그럽고 다양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당선이 될 수가 있었고 세 번째는 완벽한 사람이라는 거 없지 않습니까? 완벽한 지도부 체제 이런 거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의 어떤 대표 체제의 부족한 부분을 박광온 리더십을 통해 가지고 좀 보완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이제 결정을 의원들이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지켜봐 주시고 예. 좀 못하면 또 비판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 주시고 좀 도와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이게 박범계 원내대표가 박범계 의원이 원내대표 마지막에 출사표를 던지면서 강력한 친명 검찰을 때리는 박범계를 뽑지 않고 의원들이 굳이 친낙계 이낙연계로 분류가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는 박강원 의원을 선택한 게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혹시 이제 친명계에 대한 피로감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한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렇게 판단은 되지 않고요. 예. 내년 총선이 여든이하든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든이하든 지금 모두 다 엄청난 위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야당 같은 경우에는 전 현직 그 당대표가 지금 저런 지경에 있는데 그런데 여당 같은 경우에는 저런 야당을 상대로 해서 지금 지지율이 저 그 수준이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그 여든이하든 그 긴장할 수밖에 없고 예. 옆에 전재수 의원님 계시지만은 그래도 야당에서는 박강원 대표를 갖다가 원내대표로 그 선출한 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나름 그 위기의식을 가지고 선출한 것이 아닌가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요. 박광원 대표가 어떤 리더십을 보여줄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여당 입장에서 굉장히 버거운 상대를 만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딸들이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나마 여당한테 조금 위안이 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임 원내대표였던 박홍근 원내대표의 별명이 홍근 당근이었다는 건 처음 알았군요.